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인데. 자, 매주 공부해도 절대 질리지 않는 이번 주 공부 일정. 오늘 또 빠르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이번 주에 상장 기업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리스는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도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메디텍,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스펙 4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라메디텍, 저 기리스는 한 개를 받았고, 상장 첫날에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시초가가 5만원, 고가가 56,000원으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났나? 뭐 뻔하죠. 쭉 하락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모주는 오랫동안 들고 가는 거는 상당히 확률이 낮다. 대부분 한90% 이상은 이렇게 빠진다는 거한번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 기리스는 얼마에 팔았나? 바로 매도에서 33,812원의 수익을 거두고요. 이 정도면 치킨 한 마리 훌쩍 넘는 금액이겠죠. 그리고 1개월짜리와 2개월짜리 보유 횟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요 친구는 공모가 17,000원, 시초가 34,450원, 고가는 36,000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시초가와 고가가 조금 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이고 사봐야 뭐 딱히 먹지도 못하네, 오히려 물리기만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며 당연히 앞으로 시초가가 낮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다가 시초가가 또 예상보다 낮게 시작하면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고가가 쭉 높아지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도하실 때는 시초가가 높다 그렇다면 바로 매도하시고요. 시초가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한 50%에서 100%밖에 못 먹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전략은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금 더라는 게 길어봐야 한 2시간? 그 정도가 거의 뭐 맥시멈이겠죠. 어쨌든 저 기릿은 빵주를 받아서 이번에는 매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보유횟수 1개월짜리가 30%나 있습니다. 스펙이 정말 많았죠. 일단 디비스펙,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장 초반 5,3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 기릿 또 바로 매도해서 23,000원의 수익을 거뒀고요. 수수료 떼고 나도 2만 원이 넘는 수익이면 훌륭하겠죠. 그리고 미래세, 요 친구는 이제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초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오히려 고가가 쭉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 저 길이처럼 시초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크게 먹지 못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저 길이 7,000원의 수익, 그러니까 2,000원 떼고 나면은 5,00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진짜 재미가 없었습니다. 고가도 3,400원밖에 안 돼서 바로 매도해서 4,200원의 수익. 그러니까 수수료 떼고 나면은 2,000원 커피 한잔값 겨우 얻었네요. 마지막으로 KB스펙. 요 친구는 4,0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시가도 3,800원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매도해서 10,00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저 기릿의 수익은 10,000원, 14,000원, 21,000원, 44,000원. 그리고 이거는 없었고, 마지막으로 라메디텍은 33,000원이니까 얼마죠? 7만원에서 8만원 그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좋은 수익 거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들 어떤 결과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공모주 진짜 많았네요. SOS랩, 하이젠, R&M, HVM,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한국제 15스펙 청약이 있었습니다. 일단 SOS래 저 기릿은 빵주입니다. 받지 못했어요. 0.6이면은 아 이거 할만했을 것 같은데 받지를 못했고, 참고로 요 기업은 라이다 전문 기업인데 요즘 자율주행 관련주가 최근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하이젠 R&M. 저 기릿은 한 개를 받았고요. 그런데 균등배정 수량이 1.01개로 당연히 다들 한 개를 받았고, 그리고 진짜 운 좋으신 분만 두 개를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 유통금액이 대박이죠. 시가총액이 2,100억인데 유통금액은 200억밖에 안 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동시에, 하지만 공모가가 7,000원. 그래서 우리의 예상 수익은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딱 점심값 이 정도만 챙겨보도록 해요. 다음으로 HVM입니다. 특수첨단 금속 소재 관련 기업인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균등배정 수량이 0.7개, 저 기릿은 한 개를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노스페이스, 이거 아직 안뜬거 맞죠? 저 들어가서 봤는데 균등배정 수량이 아직까지 0주더라고요. 여기 확정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나 결과가 나왔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기업, 받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공모가가 43,000원이라 조금만 올라도 몇만원의 수익을 그냥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름들 제발 꼭꼭꼭 한주 이상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스펙도 있었죠. 저 기릿은 청약을 해서 4개를 받았습니다. 사실 4개 하면은 이제 거의 매력이 없는 가격에 가까워져서
수수료 떼고 나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적게는 뭐 2,000원 이 정도 수익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들 어떻게 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 사실 이제 뭐 기리시랑 같이 많이 공부를 했다면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가? 당연히 시초가가 뭐 100%가 넘는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면 시초가 매도가 대부분 오일 씁니다. 혹시나 조금 늦게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9시 30분 그 전에 매도하는 게 옳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끔 가다가 좀 예상보다 낮게 출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 50% 상승으로 출발하는 애들 혹은 보합에서 출발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수익 그냥 뭐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과 바탕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버텨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는 공모주는 안 좋을 걸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거금이 무려 6조나 몰린 한중의 CS 안 좋을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친구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인데 공모가가 3만원인데 지금 현재 코넥스에서 5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만 쉬어도 2만 5천원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한중의 CS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 기릿은 두 개를 받았거든요. 열심히 높은 가격에 최고가에 한번 팔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SOS의 상장이 있습니다. 요 친구는 화요일이고요. 데이터 좋죠. 기관 경쟁률 이런 것들 다 좋았고 증거금도 무려 6.2조나 몰렸습니다. 라이다 관련 기업이고 저 기릿은 받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기릿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하이젠 RNM입니다. 목요일에 상장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유통금액이 매우 낮은 편이죠. 그래서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다만 공모가가 낮아서 사실 엄청나게 버텨서 매도해봐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에 팔든 150%에 팔든 사실 절대적인 금액은 한 3,500원 요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안 부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VM 증거금 5.2조 몰렸고요. 그 다음에 기관 의무 가격은 6.6%, 유통금액은 600억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공모주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충분히 커피값 이상, 그 다음에 점심값 이상의 수익은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펙 세 가지가 상장을 하는데요. 미래에셋, 그 다음에 현대차, 한국 제15 스펙이 24일, 26일에 상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아까 보시다시피 똑같죠. 장 초반에 바로 매도하거나 혹은 한 50% 그러니까 3,000원 정도에서 출발을 한다. 그렇다면 한두 시간 버텼다가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동 상장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양쪽으로 갈려서 둘 다 나쁜 모습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26일은 기대감을 높이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라는 기업이 오네요. 자, 하스 주관사는 삼성증권, 청약일은 24일부터 25일, 공모밴드는 12,000원이 상단인데 공모가 16,000원에 때려 박았습니다. 데이터 잘 나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기업 뭐하는 기업인가? 치아용 보철 수복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리튬 디실리케이트를 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일단 보철 수복이 뭔가 하고 봤더니 치아의 손실 부위를 인공치아 소재로 복원하는 치료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리튬 디실리케이트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치아가 깨져서 그거를 뭐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게 뭐 색깔이 좀 이상하면은 좀 그 웃기지 않겠습니까? 심미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 디실리케이트를 쓰면은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기능성과 심미성을 보유한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 기업 하스 이번 상장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한다고 하고 그리고 3D 프린트용 결정화 유리 소재 등 한쪽에 몰리면 항상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매출 다각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딱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철 수복이랑 임플란트랑 뭐가 다른가? 자, 임플란트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치아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버리는 인공치아를 박아버리는 게 임플란트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보철 수복은 지금 현재 치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치아 상태가 안 좋을 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장이랑 보철 수복 시장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는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좋은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등등 이런 기업들이 상장해 있죠. 그런데 이 간접 보철 수복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요 기업 하스가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연평균 17%씩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임플란트가 많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철 수복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기업 한국에서 잘 파나 해외에서 잘 파나 봤더니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무려 90%나 차지하는 걸볼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보철 수복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많지 않나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수 있고, 최근처럼 환율이 쭉쭉쭉 올라갈 때는 당연히 매출이 갑자기 증대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이미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전부 다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세가 가파른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현재 자기들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 평가는 어땠나? 2100건이 청약했고요. 경쟁률 900대 1.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다만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16,000원을 공모가 상단으로, 아니, 공모가 상단은 12,000원인데 공모가를 16,000원에 때려서, 그리고 공모가 같은 경우에도 16,000원을 정했는데 16,000원 이상을 써낸 기관들이 뭐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밴드의 상단을 너무 많이 돌파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요즘 고무주가 너무 좋으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요. 그리고 의무 화격은 6.3%로 나름 준수합니다. 자, 요기업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뭐잘 나오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데이터 950대 1, 2100건, 의무 화격 6.3%.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통물량 예정치는 32%로 시가총액이 1200억이라 상장 당일에는 한 400억 정도가 풀리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청약하니까 저기 리슨 청약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노그리드라는 기업이 원래 있었는데 최초로 상장 승인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억지로 상장을 했다는 건데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게, 안 그래도 요즘 맨날 50주 때려가지고 기분이가 좀 나쁜데, 코스닥 개장 이래 상장 예심 승인이 취소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문제되는 기업을 데리고 온 것도 좀 마음이 안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노그리드 취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약은 하나밖에 없네 하고 봤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또 몰려옵니다. 드디어 시프트업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달 뒤쯤에 오는 산일전기, 요 친구가 변압기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도 무려 1조가 넘는 대여급이라고 하는데 요 친구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미래에셋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증권사 한 보가 있나? 대신, 키움, 한국투자 미래에셋이라고 하니까 이 4개가 없다면 먼저 순서대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